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게 릴레이로 이제 점수빵이야. 근데 이미 우리 팀 김무아 열애됐지? 나도 열애지? 두 명 남았잖아. 보폭을 네 개를 배웠잖아. 그러면은 너 두 번, 너 두 번, 총 네 명이네. 너네가 두 번씩 해. 실시! 그걸 딱 듣자마자 이걸 어떻게 열애? 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매우 매우 피곤하네요. 살아있냐고요? 기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1박 2일 공방 재밌으셨나봐요. 그럼요. 썰을 몇 개 풀자면 첫날에 제 눈과 제 얼굴과 제 정신이 그냥 도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씨 미필 새끼라서 교관님이 야 너 왜 모자 안 써? 예? 하니까 예? 뛰어갔다 너 뒤에 있는 애 벨트 왜 안 도와줘? 죄송합니다! 빨리 도와줘. 예! 예? 또 갔다 와! 해가지고 또 이제 막 이거 하다가 그걸 한 6번 반복했단 말이야 처음에 나 혼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너무 힘드니까 드는 생각은 복수심밖에 안 들었어. 운영자 죽인다. 운영자 죽인다. 차단한다 카톡. 다시 안 나온다 공방. 나 진짜 다른 플랫폼 간다. 이러면서 온몸에 도끼가 가득 차 있었거든. 근데 이틀째 되니까 존나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냥 집에만 보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근님이 뒤에 돌아봐. 뒤에 돌아보고 경치 봐. 경치가 존나 예쁘네. 처음에 볼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거든. 이게 별거 아닌 거에도 행복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도 보면서 아름다우냐? 아! 그러면은 전방에 힘차게 함성 발사. 아! 마음이 겁나 울컥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게 군스라이팅. 저희가 한 새벽 1시에 이제 누웠잖아요. 한 30분 1시간 뒤에 새벽 훈련으로 밖에 끌려나갔잖아 새벽에. 이제 마스크 쓰고 총 들고 밖에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누웠는데 이제 핸드폰을 지급해줬어. 핸드폰 쓰라고. 땡카페를 들어갔는데 오빠야 고생이 많다. 너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내가 너 팬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진다. 막 이런 글들 있고 응원의 글들을 보니까 텐트 천장만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어. 하다가 갬성이 터지는데 진짜 거기서 아버지한테 그때 카톡이 온 거야. 아버지가 훈련하는 거 잘 봤다. 허리 절대 조심해라. 저번에도 고생했으니까. 근데 너가 했던 훈련들 내가 보니까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했던 거랑은 아예 비교도 안 된다. 지금 현재 이제 군인들은 그거에 최소 10배 이상인 수준의 훈련을 1년 2년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저희 아버지도 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로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겨서 와라 하고 이제 카톡이 왔는데 순간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뚝 끊겨지고 우리는 하루만 하는 거니까 내가 나보다 어린 애들이 맨날 나한테 채팅창으로 가끔씩 나 일주일 뒤에 영적 날라와서 이제 가 군대 가서도 형 꼭 응원할게 하는데 진짜 무게감이 확실히 달라졌어. 와, 진짜 가서 고생 열심히 하고 절대 다치지 말고 와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일단 좀 F가 된 게 맞아요. 아니 근데 언제 이걸 처음 느꼈는지 알아? 버스 타고 이제 다 같이 돌아온단 말이야 우리 모였던 곳으로. 그러다가 중간에 휴게소 들렸는데 구운 감자를 사 먹는데 말투가 너무 착한 거야. 네 천원입니다. 글 딱 듣자마자 평소에 듣고 즐기던 이 말들이 이렇게 달랐나? 하루밖에 없었는데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뭐 100일 휴가 1년 휴가잖아. 나랑 비교도 안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지금 캐나다 애들한테 너희 20살 됐지? 그래라 했으면 쿠데타 일어났어요 진짜. 파생방 어땠음? 파생방을 채팅창에 일조가 개꿀 빨았다 좀 억울했습니다. 아니 지들이 뭘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도 했는데 연기 양이 다르더라. 근데 형이 이걸 보고 오기양 편이야? 저야 화생방이야? 이러는 거야. 맞더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난 이것도 정신을 거의 못 차렸거든. 느껴본 적 없는 아픔이었어. 침을 질질 흘리는데 이근님이 나한테 You fucking pussy! 네 옆에 여자애들은 다 하는데 왜 넌 못해? 왜 이렇게 나약해 남자가 이러는데 옆에 봤는데 무아랑 뒤드랑 하면서 얼굴에 침눈물 다 흘리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나약한 건가? 그래 근데 죽을 것 같진 않아. 어떻게든 그냥 방문을 쓰고 했단 말이야. 진짜 느낀 건 뭔 줄 알아? 옆에 동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얘네가 견디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아 그래 나도 견딜 수 있겠다 이거 안 죽는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만약에 얘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밖에 나갔잖아 왠지 나도 따라 나갔을 것 같아. 제일 빡센 훈련은 뭐였음? 일단은 첫 번째에 저희가 했던 게 이거 드는 거였잖아요. 처음에 딱 나 혼자 이걸 들었거든? 확인해본다고? 어 뭐야 겁나 가벼워. 이거 4명이면 그냥 무조건 드는데 이거? 했어. 근데 어깨 얹어 중간으로 머리 위로 들어 드는데 내가 존나 무거운 거야. 아까 들었을 때랑 달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하다가 왼쪽으로 딱 하고 그때 딱 허리가 한번 이제 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지. 근데 이제 이근 대위님 나한테 와가지고 디스크 있는데 왜 왔어? 저도 진짜 모르나요. 저도 디스크 있다고 분명 공지해드렸어요.
이제 포복훈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운영자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허리를 더 다치시면 안 될 것 같다. 포복훈련은 열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야. 근데 포복훈련이 대충 어떤 거죠? 난 걔 미필이니까 그건 뭔데요? 했는데 이게 완전 누워서 포복을 하는 거래. 잠시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내가 진짜 힘들게 누워서 이걸 한번 했거든? 이거 너무 아파. 그냥 말도 안 되게 아파. 하니까 운영님도 해가지고 이제 열애를 했는데 이게 릴레이로 이제 점수빵이야. 근데 이미 우리 팀 김무아 열애됐지? 나도 열애지? 두 명 남았잖아. 보폭을 네 개를 배웠잖아. 그러면은 너 두 번, 너 두 번, 총 네 명이네. 너네가 두 번씩 해 실시 이러는 거야. 그걸 딱 듣자마자 이걸 어떻게 열애? 뭐 방송 민심을 떠나서 얘네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내가 뒤로 포복이랑 옆으로 포복했는데 그나마 옆으로 포복 할 만하겠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줄 서가지고 야 옆으로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원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 근데 이것도 허리가 진짜 뿌개지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할 만하겠더라고. 그래서 하고 듀드가 이제 두 번 했잖아. 듀드가 진짜 개고생했지. 밥 사주라고요? 그건 좀 미담 한 번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밀기 관련해서는 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남자들 중에 처음으로 여자랑 붙는 거였거든? 순서가? 이게 여기서 나 준비! 우리 할 수 있어! 나 혼자 스스로! 이겨야 되나 이거? 내가 체격도 있고 몸무게가 80kg가 넘는데 거짓말 아니라 제가 그냥 엎어치기 해가지고 진짜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내가 여기서 이걸 잡아줬어. 안 넘어지게. 이근님도 놀라셨잖아. 하다가 내가 이제 다리 두 개가 나가는 거야. 졌다가 된 거지. 이거는 팀한테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마운왕 누나가 1라운드에 이겨줬단 말이에요. 2라운드 와가지고 네가 지면 어떡해! 이러는데 진짜 미안. 아프리카 민심을 모르겠어. 다음에는 봐주는 거 없이 빡게 마는 걸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폭 3 쉬셨어요? 여기서 뭐 이제 재밌는 얘기 슬픈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모이는 장소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여자 3명이 방송을 켜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그 와중에 한 명이 옆에서 무슨 장총 같은 거를 사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잠시만, 존나 패급인데? 아 진짜 절대 내 팀은 아니겠지? 근데 그게 김무아였어. 그냥 내가 분대장이고 하니까 다들 어색하고 할까봐 단톡방에 계속 말 걸었단 말이야. 그래서 금방 친해졌지. 애가 그때부터 나한테 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야 방송하는 형님들이 간식 챙겨오라 그래가지고 나 간식 존나 챙겨왔거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아 뭐 간식 몇 개는 괜찮을 걸 못 챙겨왔는데? 나 페르로 로쉐 그 젤리랑 자유시간이랑 다 가져왔거든. 키켓이랑? 얘 뭐 뭐야 얘 거품 왔어? 아니 그걸 왜 가져왔어? 이러니까 아니 뭐 간식 가져가라 그러던데?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러니까 맥심 사왔어. 아 진짜 이것도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아 추우니까 진짜 커피를 사온 줄 알았어. 진짜 진심으로 야 같이 볼래? 이러는 거야. 아 잠시만 파보 맥심을 사왔다고? 어 엉가들이 사가라던데? 해가지고 우리 팀 버스에서 모여가지고 맥심 다 같이 봤는데 진짜 맥심이더라고.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 하긴 미안하지만 너 가가지고 이근 대위님한테 말 걸지 말라고. You fucking stupid! 알파팀 전부 내 바퀴 돌아! 이거 된다고 제발 가서 아가씨 닥쳐. 알겠지? 진짜 나도 미필이지만 이거 진짜 개패급이다. 아니 근데 여기 가서 이 슬픈 타이밍 이거 할 때 애가 갑자기 야 그렇다 이 얘기 할 거야. 나 감동적인 얘기 할 것 같은데 나 맥심으로 환심을 산다 이러는 거야. God damn shit what the fuck 하고 봤는데 진짜 마이크 받자마자 저는 맥심을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정기성 일어나 정기성. 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저도 느꼈어요. 이거 나팔 소리 옛날에는 제가 들을 때마다 진짜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시청자들이 맨날. 그래서 내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하고 놀렸거든. 나 듣자마자 PTSD 왔어. 하루 있었는데 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빡셀까 PTSD. 아니 나는 이게 안 당했을 때는 아 이걸 듣고 깬다고? 그냥 잠 잘 깨겠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그냥 애가 경박해. 그냥 짜증나고 나팔 소리만 존나 그냥 신났어 지 혼자. 빠빠빠빠빠 빠빠라빠빠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 닥쳐 이씨 존나 시끄럽게 그냥. 이건 너무 억울했던 게 여자가 저한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게 분명히 머리 사이즈 다 말씀드렸거든요. 안 들어가요 그냥. 근데 조금만 가도 그냥 픽하고 벗겨져. 그 유대인들 머리에 쓰는 거 뭔 줄 알아? 이거 진짜 딱 이거였어. 그 컵처럼 올려놓는 거 있잖아 그 정수리에만. 아니 이런 걸 주신 거야 나한테. 걔 대두네 조용히 하세요.
이거 하고 이제 이걸 했는데 이때 이제 영자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 이제 각개전투라는 훈련을 하게 될 텐데 허리 쓰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절대로 허리에 무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열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가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각개전투 각자 전투하는 거겠지? 그럼 난 빠져도 되겠네 했는데 팀전이래. 그래서 듣자마자 어 what the fuck. 그래서 너 뛸 순 있어? 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허리가 팍팍 꺾여야 되는 것만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무리 안 가게 해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포복 훈련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혹시 포복할 때만 옆으로 하는 거 가능합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복할 때만 옆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던 이유가 이게 내가 빠지면은 3명이 1명이 들어야 1명이 드는 건데 이게 2명에서 1명을 들게 되잖아. 내가 봤어 팔을 봤어. 얘네들 진짜 전부 다 허수아비들이야. 와 이거 불가능하다 진짜. 이거는 그냥 개민패 분대장 타이틀 왜 달고 나왔지 저 새끼 약간 이 소리 들을 정도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옆으로 포복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 아 근데 허리가 뽀개지겠는 거야. 다른 건 할 만했거든. 뒤로 보폭이 진짜 너무 아팠어. 그냥 가끔 이 약물 구했거든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어디서 크게 다쳤냐. 이때 애들이 눈이 다 풀렸어. 이거는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게 나 혼자 처음부터 하나 둘 하고 들면은 스쿼트 자세로 해가지고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반대편에서 들어준다라는 믿음이 있잖아. 근데 이게 반대편에서 안 들면 나 혼자 빠각 아 이게 되는 건데 뭐야. 아이돌 아이돌 왜 이때가 진짜 허리가 이때 느꼈어. 이건 병원 가야 된다. 다리에 힘 내가 죽어. 일어나 내가 죽어 내 계속 얘기하자. 내가 죽어 제발. 근데 진짜 존나 아팠다고. 아무튼 이제 모여가지고 행군이 시작됐는데 아 이거는 막 물음표 올라가고 군가를 불러야지 뭐 이딴 걸 하냐 막 욕하고 그러잖아. 이게 억울한 게 마이크에 안 들어갔는데요 교관님이 계속 시키셨어요. 재밌는 거 하라고. 동기들 이겨 내게 노래 불러 재밌는 거 불러 신나는 거 불러. 그래서 내가 일부러 교관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교관님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습니까? 응, 없어 아무거나 불러. 아 진짜 그냥 아무거나 불렀어. 내가 아는 모든 노래를 다 불렀어. But I love you. 아 근데 머릿속에 노래가 들리니까 힘이 나 진짜. 그래도 확실히 이게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맞다 아니다? 이건 맞다 땅땅땅 미필 인정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근님이 내 옆에만 서있더라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이근 대위님 유튜브랑 영상 소스로만 봤을 때 그냥 밈 제조기이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앞에 서있는 거 보잖아요? 포스가 말이 안 돼요. 그냥 그 포스가 도가님들 중에서도 그냥 달라. 특히나 얼굴이 유튜브 영상으로 봤을 때 되게 귀여우셨단 말이야? 눈앞에서 옥규한테 You fucking pussy!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잘못하다가 싸대기한테 맞는 거 아니야? 진짜 무서워서 나 진짜 쫄았어 나는. 근데 화생방 이근 교관님 방독면 이상했다고 했는데 제 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근 방독면 망가져서 가스 들어왔다고 와. 네. 아우 몬스터 마시니까 속이 시원해. 아니 이때 왔는데 바로 필드로 안 돌아가고 입수하는 곳으로 온 거야. 잠시만 입수? 하고 뒤를 딱 돌아봤어. 무아가 있는 거야. 무아 나고 안 했어? 오케이. 그리고 무아 옆에 한 사람이 막 이러고 있길래 마오랑 누나 누나! 에? 안예슬님이었어. 마오랑 누나 어디 갔어? 몰라 나고 됐어. 오 마이 갓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입수라고? 자 팀장들 도착합니다. 딱 이때 엄마팀 총 두 명은 열애 된 것 같습니다. 나 역시 브라보. 브라보는 빠져도 되겠어. 브라보 빠져 듣자마자 내 표정 보여? 이날 공포의 세상은 무너졌다. 진짜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쌍욕이 지나갔어 혼자. 일단 우리는 스테이지 앞에서 다 짚어보겠습니다. 짚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가 진짜 뭐 생각할 겨를 없이 몸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뭘 감사해? 듣자마자 아 잠시만 나 왜 이랬지? 일단 스테이지 앞에 집어. 일단 스테이지 앞에 집어. 와 저거 진짜 좀 개 미필 같긴 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 한 명씩 카메라로 이제 얼굴 나오잖아. 가만히 서 있는 거 솔직히 말하면 우참 좀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은 카메라 감독님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우참이 좀 많이 힘들었다.
이게 뭐야?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우참하고 있어? 이게 진짜 얼만큼 패급인지 뭐예요, 얘네들아? 얘랑 저랑 같은 팀이었어요. 독일인 분 맞습니다. 이때 아 뭔가 눈물 나긴 하더라. 읽어볼까요? 제 17호 수려증 스페셜폭스 시즌2 팀 알파 0825 위 BJ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스페셜폭스 시즌2 교육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수려하였으므로 위의 수려증을 수여. 교육대장 2등. 신인상 안부럽노. 이거는 제가 기념품 느낌으로다가 그래도 같이 고생하고 또 추억이 좀 많아요 진짜. 그래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저 이거 장난이고요. 아 여기가 사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근님 화내는 모습만 보다가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하니까 이 남자의 웃음 나의 아빠다. 이게 한 번 웃어준 거야 나한테. 아 교관들 특이야 원래 그래? 악마 조교 새끼들 현피당할까봐 자제 보낼 때 존나 잘해줌? 아 그거구나. 소녀 군필들은 다르네 마인드가. 형 나는 이제 저걸 1년간 동안 즐기러 간다. 월요일에 해병대 입대 필승 캐럿칠. 아! 필승 팀원들 낙오 없이 포기 없이 행군도 마무리 잘 했고 제가 좀 많이 팬급이어서 아, 많이 챙겨주셔서 진짜 모아도 고생했다. 덕분에. 정말 저 열애하는데 누구세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뒤로 돌아! 방향 다 다르게 돌았어? 오른쪽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님들아? 그치 그거 맞지? 뒤돌아보는 타이밍에 알파팀이 다 다른 거야 방향이. 뭐 뭐야 이거 뭐가 맞는 거야? 내가 틀린 건가? 이러면서 혼자 내정지 왔잖아. 이제 어디 나왔냐 그러면은 특수부대 훈련 출신이라 하라고요? 너무 패급만 있는데 이거? 거의 포카칩 수준이야. 이근 직속이라고 하자. 어 인정. 내 스승 UDTC를 출신 대한민국의 사나이 이근의 제자 It's me.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왔네요. 아니야 우리 팀 꼴등 아니야. 우리 팀이 2등인가 3등에서 놀랍게도. 아니 내 꼴등이었어? 그래? 자 재밌었다. 컨텐츠 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뿌듯하네요. 그래 순위가 뭐가 중요해. 내 허리가 중요하지. 한잔해.